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 사건과의 김인혁 수사관입니다. 저는 사건과에서 영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경에서 신청한 영장을 접수하여 담당 검사에게 배당을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인계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장을 담당을 하면서 이 직무에 있어서 가장 유의할 점은 시한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후 압수 영장 같은 경우는 긴급 체포하고 또그 자리에서 압수 수색을 하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이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한 같은 게 가장 크게 유의할 점이 아닌가 싶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구속영장 배당을 가고 있습니다. 영장이 신청이 돼가지고 구속영장을 가지고 검사님 심리로 배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검사님실에 구속영장을 기록할게 같이 배당을 했고요. 전 다시 저희 자리로 가서 영장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던가 아니면 밖에서 밥을 사 먹었는데 오늘은 점심 보안 시간이라서 혼자 사무실을 지켜야 합니다.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랬어요? 복사 해야 네. 되나? 복사요? 아, 이거. 아, 어차피 제가 지금.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신규 발령받고 아직 3주 정도밖에 안 지나서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걸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주시고, 퇴근도 안 하시고,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선배님이십니다. 진우정 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지검에서 수습을 같이 하다가 연수원에서 같은 군임에서 엄청 친하게 지내다가 정식 발령을 성남시청으로 받아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산형 집행계 있기 때문에 일적으로 뭐 연락한 거는 잘 없는데 마주치고 그러면은 인혁수사관을 보면 좀 씻겨 내려가는 되게 밖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해주거든요. 약간 인간비타민 제실로다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명숙에 걸었던 걸 그때그때 해제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이게 대충대충 넘어가려다가 큰 사고가 나면 아무도 그 일에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잘 찾아보고 해야 된다는 점? 수습할 때랑은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되게 책임감이 넘치는 친구고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일도 되게 잘하고 하나를 알려주는 열을 나는 그런 후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된 인재지 않나. 지금은 변사 발생 통보가 사경 경찰로부터 들어와가지고 긴급하게 결재판에서 검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받고 담당 검사님께 기록을 인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이란 기관이 사회 국민들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직업이기에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기록을 가지고
법원 강직실로 인계를 갑니다. 이제 기록을 영장이랑 영장 신청서와 함께 또 기록을 가져다 주는 게 저의 마지막 임무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저의 오늘의 일과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제 법원에 영장을 인계했기 때문에 퇴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런닝이나 맨몸 운동을 주로 하는데요. 오늘도 월요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해서 일주일을 힘차게 보내려고 합니다.